저는 오늘 1987년도에 컴퓨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찬양 집회하던 그 곡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혹시 철저하게 위장된 신앙생활자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나를 휘몰아칠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성경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위장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고사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예외 없이 고향에서 무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단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위장된 신앙생활의 모습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위장된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깁시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은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어떤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